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인기 많은 상가주택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그린맨션 1차, 2차, 3차 2142세대 그리고 내년 입주 예정인 한양수자인 1021세대 더하면 3163세대 끼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아파트 상권을 끼고 있는 매물이라 8년째 공실 없이 꾸준히 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매물입니다. 23년 12월 예정인 한양수자인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라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린맨션 재건축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는 남송초등학교, 송현여자중학교, 송현여고, 도보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마로에는 신축 상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서부정류장 약 900m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여기 그린맨션 3차인데요. 3차 여기 뒤쪽편으로는 2차가 있고요. 3차랑 마주하는 쪽 이쪽에는 1차, 그린맨션 1차가 있습니다. 1, 2, 3차 통틀어서 약 2000세대, 21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이 그린맨션 아파트 앞에 보면 그린맨션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이 앞쪽 상권을 다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요 그린맨션 3차 그리고 그린맨션 1차 뒤편에 위치한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요즘 뭐 상가주택 찾으시는 분들 가장 좋아하는 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 상가 3칸 그리고 2층 3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건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내용의 상가주택인데요. 오늘 건물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건물이 접한 도로가 북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북도로를 접한 장점 어떤 게 있냐면 건물을 보시고 재건축을 하실 때 다가구주택 지을 때 일조권 제한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직접 한번 건축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내 살집을 직접 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건물 가지고 지으시면은 아주 용이하게 내 입맛대로 잘 지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접한 도로는 북쪽 8m인데요. 이 도로변으로 쭉 올라가시면 바로 앞쪽이 2023년, 24년 입주 예정인 한양수자인 아파트 1021세대 아파트 이어지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는 보이지만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바로 앞에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건물 일단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 3개, 2층 주택, 3층 주택으로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181제곱미터, 건물 196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54.8평, 건물 59평입니다. 84년 12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7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대출은 1억, 임대 보증금은 토탈에서 2,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대출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건물 인수가 6억 4,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180만 원, 이자 제외하고 약 140만 원 정도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까 건물 인수하실 때 인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드릴 수 있으니 대출 문의도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습니다. 7억대 그리고 상가주택, 즉 이제 10억 이하의 상가주택 찾으시는 분들 오늘 건물 딱 맞을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 또 여기 이제 그린맨션이 여기가 재건축 이야기도 한창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대구 아파트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정도 있으면 또 윤곽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물은 투자로도 괜찮고요. 내가 직접 살 목적도 주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도 괜찮습니다. 뭐 운동삼아 1호선 서부정류장 역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900m 도보 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 주택은 요 뒤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요 뒤쪽 문이 오픈되어 있는 게 1층 상가에서 여기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대문은 이렇게 항상 열어두고 있고요. 뒤쪽에 2층에는 방 3칸, 3층에는 방 2칸 구조로 현재 임차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어떠십니까? 저는 뭐 부담이 좀 적고 요즘 오르는 금리에 이자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자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자를 부담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뭐 수익적으로도 고만고만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면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직접 거주 요건으로 보시면 2층 방 3칸이니까 2층에 거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도 지금 상가 문 닫으면 상가 앞쪽에 주차해도 되고 아파트 담벼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아파트 담벼락 쪽으로도 주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아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